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올빼미 TV입니다. 지금 제가 국도를 우연히 지나다가 산에 배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는 경남 김해 바로 4차선 국도변에 있는 큰배 모양의 레스토랑입니다. 야, 여기 산에 왜 배를 이렇게 갖다 놨는지 놀래 가지고 와보니까 레스토랑이네요. 멀리서 보면 꼭 진짜 배 같습니다.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. 그런 속담이 있죠. 지금 여기 보면은 주차장도 엄청 넓습니다. 엄청 넓게 해놓고. 저 배를 짓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돈으로는 뭐 수십억은 들었겠죠.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. 주차장도 지금 텅 비어 있고, 폐업을 한 지가 꽤된것 같습니다. 배가 이렇게 산으로 오면 안 되는데, 이게 멀리서 보니까 진짜 배같이 보입니다. 한 20년 전에 이런 배 모양 레스토랑 카페 인기가 많았죠.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. 입구 쪽으로 한번 쭉 올라가 봤는데, 이게 건축된 지가 20년 됐더라고요. 20년 조금 넘었는데, 희한한 게 입구가 이렇게 구름 다리를 올라가야 됩니다. 다리를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고, 지금 잡초도 막나 있습니다. 이게 출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계단은 아니고 이제 경사로죠. 경사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. 밑에는 이제 분수 양쪽으로 두 개를 크게 설치해 놨는데, 아마 이제 조경 조망 때문에 저걸 해 놓은 것 같은데, 참이 가까이서 보니까 배가 엄청나게 크고 2층까지 올라가야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주인이 이걸 지을 때 이 경사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주위의 전망을 한번 쭉 보면서 와라 하는 그런 의도로 지은 것 같습니다. 시설은 상당히 오래됐죠. 지금 막 여기 전망대도 지붕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카페 이런 데 다녀보면은 여기 전망은 정말 볼게 없어요. 저기 송전탑도 보이고 주위를 암만 둘러봐도 뭐 야산 그렇게 뭐 딱히 좋은 전망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걸 커버하려고 이렇게 분수대를 양쪽으로 크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야,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. 웬만한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출입을 하기가 힘들겠네요.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. 길이가 한 100m 정도, 그 정도 되고, 와, 저기 보이시죠? 조그만한 동그란 배 창문. 저것도 누가 돌을 던져서 또 깨놨습니다. 참,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죄송하게도 저는 군대 3년 빼고 경상도에서만 쭉 살았습니다. 아, 문이 잠겨 있네요. 오늘 영상 완전히 망했습니다. 지난 그 진해에 있는 배 모양 카페 영상을 참고로 잠시 보면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유리창이 있고, 이게 배 모양이다 보니까 구조도 희한해요. 좁아요. 창문도 여기는 좀 창문이 크게 있지만은 여기 김해에 있는 이 배는 창문이 조그마해가지고 전망이 잘 보이지가 않죠. 이것처럼 통창문으로 해도 전망이 잘안 보이는데, 이런 배 모양, 이런 카페는 한계가 있습니다. 전망을 볼 수가 없어요. 카페는 첫 번째는 전망입니다. 전망발이 있어야 되고, 물도 가까이 있어야죠. 뭐 바다라든지 호수, 강.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보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커피하고 빵이 맛있어야 되겠죠. 그것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위치, 입지 이런 건데,
여기 위치는 괜찮습니다. 김해 시내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. 그런데도 문제가 이 진입로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힘들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조선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. 만든 거 보면 정말 진짜 배하고 똑같고, 이거를 제 생각에 물에 띄우면 뜰 것 같아요. 예. 그 쉽게 말하면 강선이죠. 스틸 베슬이라고 하는데, 예, 물에 뜹니다. 엔진만 딱 달아놓으면, 예, 운항을 할 수 있고, 1층 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 잡초 많지 않습니까? 뱀 조심해야 됩니다. 뱀은 독이 사람 피 속에 들어가면 피를 응고시켜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하죠. 그래서 피부가 괴사가 됩니다. 참고로 저희 초등학교 때 친구가 뱀에 물려가지고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 잘라냈는데, 여름에는 어디 캠핑 가고 야외 활동 하실 때 정말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물리면 큰일 납니다. 해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출입구가 없습니다. 오로지 저 구름다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, 예,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예, 아래는 분수, 예, 그냥 옹벽입니다. 예,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.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고, 주위에는 전망도 별 거 없지만은 공장지대가 앞뒤로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완공을 해서 23년 됐죠. 정확히 5년 전에 15억에 누군가에게 팔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 못하고 이렇게 폐건물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런 배 모양 카페 식당 많죠. 그래서 어떤 서비스 맛 있고 이러면은 또 장사가 잘 됩니다. 꼭 구조만 가지고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주차장도 넓고 국토 옆인데, 예, 입장하는 게 상당히 단점이 되겠습니다. 예, 저 긴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.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고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.